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비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피어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저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물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셔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전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답답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저는 농업촌 미자립 교회에서 20년 넘게 사역해 오신 전도사님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게 신학을 하신 데다가 형편이 안 돼 신대원에 진학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사역자보다 영혼을 더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교회와 사택 모두가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양쪽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셔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고 화재가 난 그날이 바로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비가 셀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동네에 있던 무당까지 뭘 먹고 사는지 불쌍하다며 사람을 통해 쌀과 야채들을 보내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기 전까지 교회의 보수와 정부를 위해 손수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때마다 애쓰셨고 교회의 사택과 난방을 위해 아버지께서 직접 산에서 나무를 해오셨습니다. 동네에 무슨 굳은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어도 가장 먼저 뛰어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으신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가장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습니다만 노예에서는 여러 큰 소리가 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전기제품 몇 개 사준 것으로 끝났고 아버지는 은퇴하셔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말이죠. 동네의 빈집에 잠시 거처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된장이며 고추장이며 쌀이며 식기 등 자기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도시의 후원교회에서는
모두들 여력이 안 된다며 아무런 손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들도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믿음의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큰 일을 겪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주위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까이 지내신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다른 지방의 빈집에 귀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걱정됩니다. 딸인 저도 주님께 부름받은 바 되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마음만 쓰입니다. 뭐 최근에 보내준 건 아니고 좀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영상교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부모님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딸의 처지와 다른 바 없었습니다. 대부분 눈물로 인생 극장을 썼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손가락으로 꼽자면 뭐 한 열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드리고 교회 봉사도 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불행한 삶과 고통이 겪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런 불행한 과거사가 있어서 이 기도를 하게 됐지만 뭐 저야 뭐 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랬다선 치지만 저를 찾아온 많은 분들은 참 착하고 참 뭐 신앙도 참 돈독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희생적이고 열정적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불행과 고통스러운 삶이 왜 닥쳐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때? 욥기를 읽으면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는데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이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잘 없어요. 하여튼 그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럼 네가 그런 축복을 다 없애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말이요? 오, 정말이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가서 먼저 아들과 딸이 그 아들 집 생일날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 방에 10명을 다 죽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도둑들, 강도들이 와서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게 또 전부가 아니야.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들게 해서 자신의 출생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정도였다니까. 심지어는 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해 안 가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이 안 해주셨다면 뭔가 뭐 잘못이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긴 뭐 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를 봤나 칭찬할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기회.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새 친구가 멀리 찾아와서 욥을 멀리서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계속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욥도 무슨 소리야,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논쟁이 오가고 있죠. 욥기가 약 한 40장 정도 되는데 36장인가가 전부 그 얘기야. 나는 그 읽으면서 뭐야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도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빨리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기회였어요. 재미도 없어. 막 계속 읽으면 똑같은 얘기하니까. 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거의 끝머리가 돼서 몇 장 안 남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였느냐?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욥보고 의롭다고 해놓고 이때 등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뒤에 내용을 잘 읽으셨잖아요. 결국 네가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겼다고, 네가 나를 잘 믿는다고, 너는 자기의가 가득 차서 친구들한테 논쟁도 하고 나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지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네가 조금 나한테 좀 믿음 행위를 보인 걸 가지고 네 잘난 맛에 네가 최고로 나처럼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말씀을 잘 순종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네가 아는 거는 네 자기의가 가득 차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 업신여긴 거야. 아니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육교에나 있는 얘기고 지금 우리에게 한번 이 장면을 오버해 해볼까요? 우리도 교회 잘 다녔다고 생각하잖아.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아유 뭐 열심히 안 했고 뭐 말씀대로도 안 살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삶이 고단하구나 하고 깨닫겠는데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해가 안 가. 저를 찾아온 영사학교를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이 저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나는 새벽기도도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뭐 새벽기도도 뭐 훨씬 나았더라고. 봉사도 뭐 엄청 잘했대. 헌금도 십일조도 칼같이 다 드렸더라고. 내가 망한 거는 내가 잘 알아. 멍청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 굶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회가 안 갔어. 그렇지만 솔직히 욥보다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없지. 그죠? 그는 자녀들한테도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회개하라고 했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얘기할 정도인데 본인은 얼마나 잘했겠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렇게 불행한 누가 봐도 끔찍한 이런 사고와 불행한 삶을 닥치니까 기가 막혀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과 죄인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인이라고 제일 안 하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과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이 얘기잖아. 기록된 바라는 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뭐
착한 일 한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살 생각들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죄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말 안 듣는 것을 편하게 해.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은 전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니까 이해가 안 갔을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내 이만한 제사와 율법을 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냉혹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이 사실은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서 폐위하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랬죠. 원래 다섯 왕을 이렇게 통치했던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폐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유명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나라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 아니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 에스겔서를 읽어볼까요? 좀 길은데 길어도 좀 참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크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며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러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망한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니들이 망했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반역했고 제사장들도 다 반역했고 특히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말했다고 거짓말을 내뱉어서 이 땅 백성들한테도 얘기하잖아. 포악하고 강탈을 힘삼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나를 막아설 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이걸 못하게 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러지 말아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다 멸망시키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너한테 세워주겠다 그럽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래. 얘들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만약에 그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서 다 사막에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막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아서 그냥 진노를 그쳤잖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복수했다. 보응했다는 것은 갚았다란 말입니다.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하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이놈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야,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만 남자 성인만 6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몰라. 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다람과 온과 아비람과 그 지도자들 그 백성들을 전부 지진 일으켜가지고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전부 땅에 묻어버리잖아.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들어 그 다음날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그걸 읽으면서 메모리 용량이 딱 24시간이네 24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네. 지들이 뭔 짓을 했나도 몰라. 여러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귀하죠. 예수님께서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 막 했는데 못 고쳤어. 다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무리의 기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랍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사악하다, 죄악, 범죄한 세대랍니다. 말하자면 간질을 못 고친다는 걸, 그거는 뭐 병도 못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냐. 아, 이 시대 어느 교회에서 간질을 고친단 말이야. 이 시대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이 다 있던 교회에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병과 불치병이 있으면, 목사들과 교인들이, 우리가 이 병을 못 고치는 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성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한 명도 없지. 아, 병원에 가야지, 이런 병은. 못 고치는 건 나도 모르지, 뭐. 왜 나한테 데리고 오는 거야? 정신질환자들 데리고 가면요, 목사들이 겉으로는 하기 어려워도 끝나고 나서 부목사들 엄청나게 혼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될 거 아냐고. 내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대.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 자, 그럼 의인이라는 말.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 차디크라는 말입니다. 이시는 사람이고 차디크는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차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전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중에서 그나마 경건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너는 이렇게 자기 의를 자기 의는 원래 성경에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까지 더럽다는 것은 이 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를 지적하고거든요. 아니, 의인이라고 했다가 이제 또 죄인이라고 했네.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다라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의인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도 뭐야, 그럼? 그래서, 이 원래 언어의 뜻을 좀 아시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죄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번역을 죄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원래는
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번역을 한국말로 할 때, 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내가 무슨 사람 팬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하고 여러분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성경 읽어봐,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뭐, 당연히 아니지. 그럼 죄인인 거지, 뭐. 자,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는 내 말을 잘 듣는 백성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 내가 말 잘 듣고 착한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요 사람들은 내가 같이 살고 싶지 않지, 당연히.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가만 안 있지. 여러분, 이 기르던 개가 말 안 듣는다. 주인 보고, 막 짖고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삶을 먹어야지. 이런 네 가지가 없는 놈, 이게 주인도 몰라보고 하면서 몽둥이어지냐 하면서 두드러 패잖아, 그죠? 내가 너희 이 개들을 먹이고 그래 입히진 않지. 먹였어도 말 안 들었어도 막 열받는데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 똑같지 않나?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안 해. 내가 했어요, 나도. 예배 참석해서 헌금도 내고 십일조도 내고 봉사도 했다니까? 그거 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예배에 참석 하라 그런 얘기 없어. 예배의 삶을 살라고 그랬지. 네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 예배다. 라는 뜻이에요. 한 시간짜리 예배식에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 없습니다.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의식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겠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예배 행위 그건 본인들이 자기 만족하는 거야. 결과로 증명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병 걸리면 낫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걸로 재지를 않아. 그냥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잖아요.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이런 고난이 온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래 연단입니다. 좀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좀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들을 보면 알아, 목사들은. 딴 사람 볼 것도 없어.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 식구들도 못 먹여 살리고 있어. 이게 현실이라니까? 목사들처럼 하나님께 평생, 인생을 아주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불행한 일이 안 닥쳐야 되는 거잖아. 닥치더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아, 최소한 뭐 부자가 아니고 뭐 그렇더라도 뭐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자녀들도 뭐 그냥 잘나지 않아도 평타는 해야 되네, 평타. 이거는 뭐 목사들 자녀들 막 장로 자녀들 뭐 세상 사람 세상의 아들 자녀보다 못하는 사람도 널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왜 그래요?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 요 보면 알잖아, 요 보면.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들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자비로니 너희도 자비로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든지 반사야.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없대.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목사들이 절대 그런 얘기 안 가르치지. 아, 본인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 그런 거 다 빼고 다 빼고 뭐 해야 돼?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새벽기도. 다섯 번째가 뭔지 알아요?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요거 다섯 가지. 요것만 잘하면 최고 신자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다섯 가지 다 잘했던 사람들인데, 아, 도대체 이렇게 망해가지고 온 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다섯 가지를 잘 안 했으니까 망한 건 당연한 거지만, 아, 우리 식구 온 사람들은 뭐 다 잘했는데 이거 망한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귀신의 자녀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본성이라는 말인데 필세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 너희들은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뭐였냐면 내가 주인이 살고 싶어하는 거죠. 자아가.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무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무능하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센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살게 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은 교회 나온 목적을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죠.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영혼은 잘 됐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이거를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11조 잘 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되고 다섯 가지 또 얘기하지.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 말 잘 듣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무 일도 없다니까. 헌금만 털리는 거예요. 돈만 털려. 지금 얘기하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죄라는 거야. 그게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 그래서 로마서에 잘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죽는다고 하고 뚜껑이 열렸어. 아니 내가 마누라도 내팽개치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장관 자리에도 하나 얻을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죽는다고. 그래서 분노가 막 치솟아올라서 그랬지. 절대 못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때 그 항변했다라고 돼 있는데 항변했다라는 말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을 꾸짖어서 말아 내리 나오죠. 요 헬라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했다간 좀 거시기해서 항변했을래. 예수님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대들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은 대들어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귀신이 어떤 생각을 하죠?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 속여서.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 생각은 없네? 다 그래요. 그럼 나는 뭐야? 맞아. 여러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없어. 아니 있다 하더라도 뭘로 분별할 거야 여러분이? 아 이건 내 생각, 이건 귀신이 넣어준 생각, 이건 하나님의 생각. 뭘로 분별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귀신 쫓다가 한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이틀 동안 잡혀 있었다 그랬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래서 막 너무 이게 생각이 잡혀있는 건 손발이 묶여있으면 답답하죠. 이게 생각이 묶여있으면 답답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냥 그 상태는 조금 인지가 되는데 생각을 뭘 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내가 얘기 안 한 거예요 막 그렇게 또 이게 귀신이 떠드는 귀신들 끝나고 얘기하면 귀신들이 나 얘기하면 내가 안 했다 그래요. 자기의 어떤 주도권이 없습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려 나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떤 이 누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계속 예수 이름을 위해 축출기도. 뭔 얘기가 들려오면 무조건 축출기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웃어. 야, 나다 막 이래. 나야 막 그랬다니까요. 이건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는 귀신들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귀신들은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은 전부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닌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섬긴 거예요. 이게 전부 귀신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어떻게 산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리 살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아. 성경에만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읽으면 그냥 빨리 넘어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은 전부 십자의 못을 박아라.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 지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바울은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성경에서 성경의 잣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냐고. 성경은 뭐하러 이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고 성경에는 뭐하러 성경을 읽고. 왜 여러분 내가 보고 해 내가 보고. 그리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역을 상대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부류는 귀신의 새끼들입니다. 귀신의 포로들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결국 세상의 왕을 쫓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불순종의 아들. 내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임금. 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누구를 통치하냐고? 세상을 통치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해. 그렇다고 사탄을 섬기라 이런 얘기 안 해. 귀신을 섬기라 이런 얘기 아니야. 네가 왕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면, 하기 못하게 하면 짜증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이 왕이니까 그래.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런 거지. 성경에는 화내지 마라. 어? 화내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화잖아. 근데 여러분은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 어? 제가 잘못한 거야. 쟤 때문에 내가 화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화내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게 죄예요, 전부. 뭐 행동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 말로 안 해도 상관없어.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일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죄라는 것도 몰라. 그래서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맞아.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모든 사람은 자기네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 잘 알잖아요. 그래 기독교인이 탄생하냐.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날마다 내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죄가 뭔지를 못 잊는다니까. 이게 문제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해. 결국은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를 누가 깨닫게 해줄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이끌 것이다. 기름 부음이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 그러면 어? 목사도 필요 없고 성경 교사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닫게 해주셔요.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요게 요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 이게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건데 아 너무 괴롭네. 아 이제는 이 문제를 내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 죄와 싸우게 되지. 죄가 미워지는 거야. 괴로우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 이 죄를 때 제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마음을 쏟아가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했잖아. 그러면 그 끝이야? 나는 이제는 죄와 싸워야지 이제. 걔가 토한 것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이게 성령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져가는 겁니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거룩해지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 근데 교회에서는 아 성화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뭐 나는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도 성화되는 거야. 걱정 마. 사기꾼이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맞는데 그냥 붕대 감고 그냥 있어. 붕대 감았으니까 아, 나 안 아픈 거야. 문제는 뭐 듣기는 좋아. 그렇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치병과 고질병과 관계, 뭐 서로 가족끼리 싸우고 배우자랑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나라 또 이렇게 편가로 싸우고 그러다 분열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 회사에서 들어가면 잘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 벌려고 하면 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한 건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 앞으로 네 문제는 뭐 걱정 마라. 내 문제가 이제 빚더미 올라가 있었는데 그거 뭐 해결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랬어. 기가 막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얘기부터 했어요. 나나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령이 모셔 얘기했어. 앞으로 네 사역도 열어주고 이름도 나게 될 것이고 뭐 외국으로도 다니게 될 것이고 내가 집주인도 불러다 줘서 장소도 마련해 주고 양들도 떼로 보내주고 내가 너한테 능력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한 능력 다 줬다. 지혜도 주고 지식도 줬다. 걱정 마라. 너는 그냥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영상학교가 시작된 지 10년 됐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분별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를 믿으라고 떠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문제는 뭐 저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 아니고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낼 테니까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이야.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저와 똑같이 기도해야 되겠지 먼저. 그죠? 제가 기도한 것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태도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내가 한 거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요, 어제 오늘 시작한 것도 10년 됐다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 어떤 생겼나 물어봐요. 행복하게, 살게 됐나? 아니면, 와서 신목사한테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 인생 더 털리고 있나? 물어봐! 글쎄,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 목사가 하는 대로는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내 인생 없네. 똑같아.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잖아. 오지 마셔도 됩니다. 야, CSA TV 보고 하셔요. 뭐, 보고 하라는 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지. 뭐, 나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 여기 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진리에 살고 싶어. 여기 와서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여기 와서도. 그냥 여기 와서 뭐 풀 뽑으라 하고 막 기준 괴가면 풀 뽑으라 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 뭐 봉사하러 가 하면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집에 일찍 가면 되는 건데 여기 오면은 또 이게 붙잡혀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어. 이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 오면 그냥 일찍 오면 안 돼. 주일날만 와야 돼. 주일날 와도 이게 또 밥 먹고 나면 또 그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못 가네. 그러니까 CSA TV로 보라. 여기 오지 말고. 얼마나 편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영성학교를 편하게 오는 방법.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어디서 귀신의 새끼가 왔네. 쟤는 뽑아야 돼. 가라지가 왔구나. 그런다니까. 알곡 모양을 하고 있는 가라지네.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그러고 있다니까. 말하는 것도 알곡처럼 얘기하네. 겸손하게 짝이 없이 얘기하네. 말 안 들을 게 뻔하면서. 말은 예 이런다니까 또. 미쳐.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면 어 당장 나가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런다니까. 그러고 뭉개는 거야. 근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 그리고 여기 눈들이 오죽 많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사람한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코치를 세웠다 그러면 코치의 말이 성경적이고 영상학교 성령님께서 얘기한 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코치의 말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말 들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다 당신의 종들을 시켜서 가르칩니다. 영성학교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여기 뭐하러 왔어? 그냥 편하게 다니는 교회 가. 어? 갈릴리 교회도 가고 어? 나사렛 교회도 가고 뭐 많잖아. 가시면 돼. 거기 가면 뭐 특히 조그만 데 있는 가지 말고 막 몇천 명 이상 있는 데로 가. 그런데 가야지 피곤하게 하는 사람 없어. 도망갈 때도 많고 예배만 드리고 어? 얼른 오면 집에 오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지? 영상교 오면 인생 털린다니까. 확실하게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을 갈아 넣겠다. 내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됐다. 결심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아니면 무조건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내가 개인적으로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 성경님께서 시키지 않은 얘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항상 분별하셔요. 내가 변질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 도망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인생 털려. 저한테. 나 지옥 가는데 여러분 같이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날마다 분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날마다 맺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 여기는 뭐 말로 때우는 곳이 아닙니다. 인본적이고 뭐 세상적인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전부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영성학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 뭐 여기서 뭐 다른 거 하나 어디 뭐 수련회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단기 선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 프로그램 빵빵하게 돌리는 것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부르는 기대의 목숨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성령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